드넓은 평야를 품고 있는 충청남도 예산. 학교당 두 명은 바깥에 있고 네. 반만 들어와. 1m 남짓 깊이로 파놓은 구덩이로 학생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 단면 앞에 저 검은 모자. 네. 단면을 네. 네가 나눌 수 있는 대로 나눠봐봐. 이들은 전국에서 모인 토양학도들인데요. 토양을 구분하라는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그 나누는 기준은 뭘로 나눠? 토성이나 구조. 단면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토색, 토성, 구조요. 토양 단면을 눈으로 관찰해서 그 특징과 기능을 평가해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토양조사 경진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토양이 이제 어떻게 생성이 되고 그다음에 토양과 이제 토양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그 현장 교육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 농업 또는 환경에 가장 기본이 되는 토양을 잘 이해하는 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매일 밟고 살아가는 흙. 하지만 평소에는 무관심한 채 살아가기 쉬운데요. 토양 관련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생들도 현장에서 토양을 구분하고 분석해보는 이런 기회가 흔치 않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흙을 이렇게 분석해보면서 보니까 좀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흔하다는 이유로 흙에 대해 무관심하진 않았을까요? 흙은 공기나 물과 달리 이동성이 낮아 한번 오염되면 그 영향이 서서히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한한 자원이 아니기 때문이죠. 토양은 유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후손에게 좀 더 깨끗하고 건전하고 양질의 토양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토양을 잘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토양 위를 걸어다닙니다. 우리의 삶은 숨을 쉬게 하는 공기처럼 토양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토양에 관해 이야기할 때이며 확실히 토양 보호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순간에도 사라지고 있는 흙. 흙은 무한 자원이 아닙니다. 흙을 가꾸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땅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첫 번째 단면은 자연 상태 토양 단면입니다. 그 옆에 보시면은 경작 30년 후의 토양인데요. 한 70cm가량 있었던 유효토심이 경작 30년 후에는 약 지금 20cm가량으로 줄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는 자라고 있는 식물 또 토양에 있는 미생물이 균형을 맞추고 있어요. 근데 이걸 경작을 해버리게 되면 공기가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미생물이 유기물을 많이 분해해버리게 돼요. 즉 다시 말하면 미생물이 먹을 수 있는 먹이가 자꾸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미생물의 숫자와 종류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미생물의 종류와 숫자가 줄어들면 토양 안에서 과거부터 진행되어 왔던 물질 순환이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흙에서 먹을 것을 얻고 흙 위에 털을 잡고 살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생명의 원천이자 우리 농업의 밑바탕이 되는 흙. 인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유한 자원인 흙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강원도 정선의 한 양녀장. 파릇파릇한 모종이 싱그러운 싹을 틔우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고랭지다 보니까 저 뭐 남부 지방이나 이런 데보다가 저기 종자하고 여기 종자하고 종자 자체가 또 다르니까 그 이제 그런 좀 차이점이 있는가 하면 이 모종은 양묘장에서 20여일 정도 자라면 강원도 정선의 고지대에 옮겨 심겨지게 됩니다. 여름철 전국 제1의 배추 산지인 강원도 정선의 고랭지 해발 800m 이상으로 고도가 높아서 무더운 여름에도 배추가 신선하게 잘 자라는데요. 강원도 고랭지 배추의 경쟁력은 이 산비탈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 해발 800 정도나 900 정도 지역에 위치한 곳이 많지 않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고랭지 배추 농사 짓는 부분 자체가 다른 지역보다는 나름대로 그냥 재배 기술도 좀 좋고 또 기후와 이런 부분도 좋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경쟁력이 아직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의 흙 또한 다른 지역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 고랭지의 토양은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석회질 토양인데요. 석회암 풍화토라고 해서 이렇게 비나 바람에 의해서 이제 풍화가 된 거죠. 풍화되고 쉽게 내려와서 기존에 있던 우리 갈색 산림토, 이 산림토양이랑 섞여서 이제 석회암의 특성을 갖고 있는 석회 지역의 토양을 갖는 그런 토양이 이제 탄생하게 된 거죠. 석회암 지대다 보니까 일단은 그 토양 산도, pH가 되겠죠. pH가 한 7 정도로 우리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유지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토양 특성 때문에 유기물 함량도 좀 높고 그다음에 통기성, 물리성이 좀 좋은 편이고 또 특히 이 석회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이 배추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뿌리옥 선충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석회 결핍 증상 때문에 나오는 각종 병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토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지난 7월. 산비탈을 따라 배추 모종 정식이 한창입니다. 강원도 고랭지는 해발 고도가 높아서 한여름에도 서늘해 배추를 키우기에 최적의 조건인데요. 지금 심는 과정이 모종에서 한 달 키워갖고 밭에 나왔을 때 심는 게 한 65일, 70일 과정에서 이제 출하가 됩니다. 아직까지는 땅이 살아있고 다른 지역은 뭐 땅이 망가진 데도 많은데 아직까지는 건천지만큼은 땅 아직까지는 토심이 꾸준하게 살아있어요. 이제 얼마나 자라면 우리의 식탁에 오르게 될까요? 건강한 흙에 좋은 기운을 받아 무럭무럭 잘 자라길 바랍니다. 차가운 바람이 코끝을 스쳤던 지난 2월. 제주의 동쪽 끝에 자리한 성산읍에서 봄 감자를 심고 있습니다. 제주의 다른 지역에 비해 이곳의 흙은 유독 검습니다. 농사 짓기 가장 좋은 검은 흙은 유기물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화산화토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참 풍부한 양분을 갖추고 있어요. 제주의 흙은 정말 제가 봐도 풍요로워요. 아주 풍성하고 영양분이 듬뿍 들어있는 게 느껴져요. 뭘 꽂아놔도 그곳에서는 그것을 꽂는 그것이 다 솟아나와요. 제주도가 화산 폭발로 만들어질 때 화산재가 섬의 표면을 뒤덮으면서 제주도 토양의 80%가 화산회토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화산회토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주도 섬을 이루고 있는 토양을 분석하기 위해 중산간 지역 초지의 토양 단면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 토심 깊고 안반층도 없고 유기물 함량이 20% 넘게 유기물 함량도 많고 이런 토양을 남원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까만색을 나타내는 게 유기물 함량이 많을수록 까만색을 나타냅니다. 흔히 동쪽에 이런 토양들이 많은데 이런 그 까만 거를 저 화산재 때문에 까만가라고 생각해서 얘기들을 하는데 화산에는 지금 제주도에 남아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화산의 색은 화산재 색은 전혀 아니고요. 100% 유기물이 많아서 까만 겁니다. 우리나라 그 평균 토양 유기물 함량이 2.5%인데 이 토양은 우에는 한 20% 내려가 됩니다. 엄청나게 그 유기물 함량이 그 많은 거죠. 그래서 유기물 함량 그리고 물 빠짐이 어떠하냐. 물이 고이게 되면은 그 뻘같이 회백색 층이 나타나는데 여기는 그런 층이 전혀 없어가지고 배수가 좋습니다. 유기물이 그 상당히 많아가지고 때알 구조라고 해서 입단 구조 이 때알 구조가 엄청나게 발달돼 있기 때문에 구조가 발달돼 있다는 거는 그 구조와 구조 사이에 틈이 많아가지고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물 빠짐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과잉이 물은 바로 그 빠지고 필요한 만큼은 간직하는 이런. 예, 그 필요한 물 그걸 보수력이라고 그러는데 그 능력은 보통 토양이 배 이상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그 동쪽에서는 가뭄을 잘 안 타죠. 그래서 아주 서북 쪽에서가 예. 가뭄이 더 많이 타는. 예, 그쪽에는 예, 보수릭 유기물 영향 때문인가요? 예, 저 보수릭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비도 적지만 보수릭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토양 만들어진 데 제일 크게 그 영향을 끼치는 게 기후 조건입니다. 강수량. 그러니까 강수량이 이 동서로 남북으로 엄청나게 차이 나기 때문에 같이 출발했죠. 똑같은 물질에서 출발했지만 아주 다른 토양으로 발달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토양이 405개가 있는데 이 좁은 제주도에만 66개나 됩니다. 그거는 토양이 만들어지는 조건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제주도의 거의 모든 토양은 화산 분출 쇄설물에서 생성된 화산 회토였지만 이후 기후와 식생에 따라 다양한 성질의 토양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토양에 따라 자라는 농작물도 다릅니다. 참 제주도는 이 토양 구조가 다양하게 돼 있어서 거기에 맞는 농산물도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부 지역에는 이 과실류, 밀감 종류, 그리고 서부 지역에는 그 양철류, 양배추, 대정 지역에는 그 마늘같이 이렇게 작은 땅덩어리지만 토양 구조가 다양하게 돼 있어서 거기에 생산되는 농산물도 참 다양하다는 얘기죠. 이 동부 지역 같은 경우는 그 화산 회토라서 물빠짐이 참 좋습니다. 좋아서 그 근처의 뿌리의 작물, 특히 무 같은 경우는 국내만이 아니고 미국까지도 수출을 많이 하는데. 제주농업기술원의 송관철 박사는 국립농업과학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10년여에 걸쳐 전국의 토양들을 분석해 우리나라의 전체 토양을 재분류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농업과 자연과학,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 토양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토양도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토양통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토양통은 약 400여 개 정도 되는데요. 전국 각지의 토양을 분석한 정보가 담겨있는 흑토람 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국토가, 특히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토가 이 토양조사가 돼 있어가지고 흑토람에 들어가면 자기 경작지가 무슨 토양통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그 토양통에는 각각의 작물에 대해 가지고 최적진지 적진지 그런 정보가 전부 그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양통을 알고 그 적지 조건을 알게 되면은 그 가장 현명하게 이 농경지라든가 초지라든가 과수원으로서 그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강원도 정선의 배추는 얼마나 자랐을까요? 여름철 서늘한 기온은 배추를 기르기에 최적이지만 태풍과 집중호우는 한해 농사의 큰 위협입니다. 흙과 각종 영양분이 유실될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수확이 끝난 후에 토양 유실은 더욱 심각합니다. 정선 토양은 기본적으로 저희 보시는 것처럼 경사도가 7%가 넘는 극경사지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석회암 지대가 약간 점질 토양입니다. 점질 토양이다 보니까 그 강우라든가 많은 비가 내리게 되면 토양 유실이 연속적으로 좀 일어나는 그런 단점이 있는 토양을 또 가지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가파른 산비탈면에 펼쳐져 있는 고랭지밭. 비만 오면 쉽게 흙이 쓸려내려가 인근 하천을 붉게 물들입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깎여나간 흙을 다시 메우는 개토 작업이 반복됩니다. 이로 인해 농작물을 심을 수 있는 유효 토심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농민들은 고랭지 토양 유실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녹비 식물과 피복 식물을 심는 것도 한 방법인데요. 특히 추위에 강한 호밀 등을 심어서 흙을 덮어주면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한편 퇴비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배추를 심기 전에 장마철에 이제 우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갑작스레 호우가 내렸을 경우에는 경사도가 워낙 많이 지기 때문에 이게 토양 유실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호밀이라든가 아니면 청미를 먼저 심은 다음에 배추를 심으면은 토양 유실도 방지가 되고
배추도 마찬가지로 이제 유실이 덜 되기 위해서 그 청미를 심은 겁니다. 예. 토양이 없으면 어떤 생명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터전인 토양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죠. 그러나 이런 오랜 기간 동안 생성된 토양은 불과 수년 사이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한 해에만 약 240억 톤의 토양이 유실됩니다. 이는 인구 1인당 1년에 3.4톤씩 토양을 잃게 된다는 계산입니다. 토양의 가장 큰 문제점을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첫째는 유실이에요. 두 번째는 오염이에요. 세 번째는 경작지로 사용을 하게 되면서 토양의 본래 기능을 많이 없어지는 거죠. 토양에 문제가 발생한 한 농가를 찾았습니다. 정상 쪽으로 오이가 잘 크고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내가 관리하는 과정에서 뭐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지만은 그래도 토양 쪽이 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한번 모셨습니다. 일단 뭐 오늘 그 현장 진단을 한번 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한번 관리를 하는 걸로. 네, 저도 그걸 굉장히 원합니다. 며칠 전부터 오이들의 상태가 좋지 않아 논산 농업기술센터에 진단을 의뢰했는데요. 비료도 충분히 줬지만 오이가 자꾸만 시들어가서 농가에 시름이 깊습니다. 지금 이 오이가 이렇게 말라서 죽는데 이 뿌리 근처에 얘네 토양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보려고 이 근건 뿌리 위주로 흙을 파서 이 상태를 직접 보려고 합니다. 현장에서 바로 토양 분석을 해봤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염류가 너무 높은 거예요, 지금. 9니까. 적정 범위는 2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비료 양을 너무 많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 씨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냐를 보면 지금 질산을 보면은 질소 비료를 얼마나 주셨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적정 범위가 100에서 200 사이예요. 근데 지금 질산을 보면은 300이 넘으셨죠. 그럼 상당히 많은 거네요. 네. 그러니까 비료를 너무 과하게 주셔서 지금 질소 비료를 더 이상 안 주셔도 돼요. 그리고 처방을 해서 네. 해야 되겠네요. 또 황 같은 경우에도 비료량을 얼마나 쓰셨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황도 지금 249가 나왔는데 이 정도면 매우 심한 수준이에요. 부족분을 갖다 많이 했거든요. 근데 네. 제가 좀 과한 건 있어요. 왜냐하면 가축분유로 좀 퇴비를 좀 많이 넣어서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지금 네? 이걸로 봤을 때 저희가 분석 결과를 본 거잖아요. 네. 분석 결과를 봤을 때는 퇴비보다는 비료양 자체가 많은 거예요. 화학비료양. 비료가 거의 황이 황산갈이나 이런 형태로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걸 많이 들어간 비료를 썼다는 게 예, 나오네. 예. 그럼 놀랍게도 오이가 말라버린 원인은 비료의 과다 사용 때문이었습니다. 비료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화학적으로 만든 비료와 유기물이 함유되어 있는 비료가 있는데 기능이 달라요. 화학적으로 만든 비료는 어떻게 하면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골고루 균형 있게 넣어서 만들까에 초점을 뒀죠. 유기물로 만든 비료, 다시 말하면 유기질 비료나 퇴비 같은 비료는요. 여기에 있는 유기물이 미생물이 먹기에 가장 좋은 먹이에요. 그래서 화학 비료를 많이 주게 사용하게 되면 결국은 토양에 있는 유기물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고 미생물이 활동이 더디게 되고 결국은 이게 화학비료 과용에 의한 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그 조건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화학비료와 유기질 비료의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제주도에 레드양 감귤 재배 하우스를 찾았습니다. 귤나무의 뿌리가 썩고 열매가 떨어져 버리는 문제가 발생해 농업기술원에 토양 분석을 의뢰했는데요. 이게 이 뿌리인데 이 뿌리가 하얗고 이렇게 껍질을 싹 벗기면 안에가 싹 벗겨져야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보면 다 이제 갈색으로 변해가지고 다 썩었어 썩었어 뿌리가. 지금 정상적으로 이제 생육이 되고 그 감귤이 그 달렸다면 지금 한 잎이
한 30개에서 한 40개 정도의 감귤이 달려 있어야 되는데 그 지금 감귤도 많이 달리지도 않았고 또 크기도 지금 훨씬 그 다른 농가에 비해서 이제 훨씬 크기도 작고 이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토양 분석을 위해 흙을 채취한 후 과수원의 토양 상태를 육안으로 관찰해봤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한 5cm 정도 퇴비가 깔렸네. 이 쩍쩍 그 갈라진 게 이게 양분 함량이 많아서 그런 이 끈적끈적했다가 이제 가물어 가니까 이제 점점 이제 또 그 벌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만 딱 봐가지고도 아 여기는 비료를 너무 많이 퇴비를 이제 너무 많이 했구나 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지. 레드양 하우스의 토양을 분석한 결과 예상대로 화학 비료와 퇴비의 과다 시비가 문제였습니다. 그 비료가 충분치 않았을 때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그 수확량이 늘고 그 감귤 나무 그 수세도 이제 좋아지고 하는 이제 그런 경향이었는데 한 2000년대 이제 한 후반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우리가 이제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토양에 그 양분이 우리가 비료로 준 양분이 계속 그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농민들은 그 관행적으로 이제 많이 주면 그 좋다 하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아마 이런 결과를 그 초래한 것 같습니다. 최초의 비료는 구아노인데요. 구아노는 조류의 배설물로 만들어진 천연 유기물입니다. 특히 페루에는 수만 년에 걸쳐 새들이 서식하면서 만들어낸 구아노가 산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원주민이 이것을 비료로 쓰는 것을 본 유럽인들에 의해 다른 대륙으로 팔리게 됩니다. 이 구아노는 너무 귀했던 나머지 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후 구아노는 화학 비료로 대체되게 됩니다. 독일의 화학자 프리츠 하버는 공기 중의 질소를 암모니아로 합성하는 질소 고정법을 알아냅니다. 그렇게 만들어낸 암모니아로 화학 비료를 만들어내는데요. 그 공로로 하버는 1918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합니다. 화학 비료의 공급으로 인류는 농업 생산을 비약적으로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배불리 먹게끔 하고 생산량을 높이는 방법은 사실은 화학 비료예요. 그래서 처음에 1960년대 중반부터 생산된 화학 비료가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났죠. 거의 많이 쓸 때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한 200만 톤 이상을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또 그 소비자들이 친환경 농업에 대한 요구도 많아지니까 그 다음은 화학비료를 적게 쓰는 운동이 일어나고 또 정책적으로도 많이 줄였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쓰고 있는 화학비료 양이 약 100만 톤 정도 돼요. 우리나라의 화학비료 사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캐나다의 3.4배, 미국의 2배에 달하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비료 사용으로 농산물 생산량이 늘어나긴 했지만 토양 오염과 수질 오염 같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주는 비료가 100% 이용을 못해요. 질소 같은 건 일부가 날아가요. 나머지들은요 지하수로 내려가거나 일부는 강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죠. 근데 강으로 흘러가는 양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비료를 주게 되면요 토양이 아주 조그만 입자, 점토, 찰흙 같은 입자 이렇게 달라붙어요. 그러면 비가 많이 오면 물만 흘러가게 하는 게 아니라 이 토양의 작은 점토도 흘러가거든요. 점토가 흘러갈 때 우리가 준 비료가 같이 포함돼서 흘러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강이나 바다에 있는 생태가 교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제주 지역 감자 재배에 적합한 비료량을 알아보기 위해 비교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기술원에서 탐나 감자라는 품종이 개발하게 되었고 저희들이 그게 농가에 보급하려고 하면은 적정 양분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적정 양분 기준과 농가 관행대로 그
투입한 양분 기준을 비교한 시험을 해보았고 결과는 흥미로웠는데요. 비료 양을 적게 준 곳과 많게는 4배 가까이 준 곳이 생산량에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농가에서는 아마 저희가 적정 양분으로 투입한 시험부가 아마 안 나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먼저 하셨어요. 원체 이제 농가들이 본인들이 관행대로 하는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저 정도 넣어서는 안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농가 반응도 의외로 적게 들어가도 괜찮게 수확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많이 준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닌 화학 비료. 그렇다면 적당한 비료 사용량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또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농촌진흥청에서는 흑토람이라는 걸 만들어냈거든요. 아마 전 세계에서 공짜로 농업인들의 토양을 분석하고 처방해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예. 그것처럼 그 처방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서 비료를 적당하게 하게끔 자꾸 권장을 하죠. 그렇지만 농업인들이 여기에 잘 안 따라주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전국의 토양을 분류해 작물별로 처방까지 해주는 흑토람. 하지만 아직까지 농민들에게는 생소하기만 합니다. 여기 그 숫자가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든 집에 그 컴퓨터든 그 흑토람이라는 사이트만 들어가면 네바테 현재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들어가서 우리 직원이 안 나와 하는 데는 지금까지 검사를 5년 동안은 한 번도 안 한 겁니다. 5년 동안은 한 번도 안 한 이제 그런 것. 흑토람은 우리나라의 방대한 토양과 농업 환경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토양 환경 정보 시스템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작물별 토양 적합도를 평가하고 알맞은 비료 양을 제시하는 토양 지도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토양 환경 지도 같은 경우는 1964년 이후부터 한 50년 이상 토양 조사를 한 결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토양 화학성, 비료 사용 처방들은 각 시군 센터에서 계속 농업인들의 이제 토양을 이제 검정한 데이터가 축적이 돼서 상당히 방대한 데이터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토양을 채취해서 분석한 결과로 작성된 비료 사용 처방서와 작물별 토양 적성도, 지역별 토양 특성과 농경지 화학성 정보, 작물 영양 진단 등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 토지에 어떤 작물을 심을지 선택하고 또한 그 작물을 선택하면 비료를 얼마나 줘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실제 시스템을 통해서 제공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토양에 문제가 생겼다면 흑토람 사이트를 통해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토양 분석을 의뢰하면 적절한 처방을 받을 수 있는데요.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제 흑토람 검색은 필수입니다. 2년 전 토양에 문제가 발생했던 제주의 상추 농가를 찾았습니다. 토양 감사를 받아보거나 하지 않았으면 예. 또 이제 비료는 또 계속 또 했을 들어가죠. 건데 예. 예. 했는데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만이 만들었고 그러니까 초기 투자가 적은 거죠. 초기 투자가 적었는데 물량을 이만큼 만들었으니까 처음부터 비료를 많이 주면 여기 예. 있는 거를 꺼낼 비료기를 꺼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예. 처음에는 적게 주고 나중에 안 자라면 나중에 추가로 주는 거는 이제 얼마든지 예. 가능하니까 예, 맞아요. 예, 그거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는 게 좋은데 예. 우리 이제 욕심이 과하다 보니까 예, 솔직히 예, 욕심이 과했습니다. 없으니까 처음부터 비료를 많이 주어서 수확량을 늘리자 하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두 번까지는 딱 좋았습니다. 예, 두 번까지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 해부터는 그냥 계속 예. 계속 쓰러지는 거고 물량이 안 나오고 솔직히 욕심부리면 땅이 오염돼 버리는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상추가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지만 2년 전 비료 과다 사용으로 한 해 농사를 망쳤다고 하는데요. 상추 잎이 시들기 시작한 겁니다. 도무지 원인을 알 수 없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자 농업기술원에 토양 분석을 의뢰했는데요. 양분 과다와 비료 과잉 시비가 문제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토양을
채소를 검사하니까 양분이 너무 많아서 영양이 너무 과다하면 그게 전도 흡수를 못한다 하는 결론을 얻어서 그 얘기를 기술원에서 그 말씀해 주셔서 아 영양 과다구나 해서 그다음 이 연 그게 그래서 다른 품종 수단그라스 보리 그거를 연타 갈면서 양분을 많이 빼는 농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냥 옛날에는 그 전에는 무조건 비료를 그 10이 나온 평수보다 두 배는 더 했으니까 한 포를 뿌리라고 하면 우리는 두 포를 뿌렸으니까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그냥 관행이란 해서 이제 사람들이 노지에서 하는 그 습관을 내가 그대로 따라 해버리니까 여기 하우스라는 조건도 생각 안 오고 솔직히 무지에서 온 거구나 그 결론을 얻긴 얻었습니다. 하우스 한쪽에 가축 분뇨로 만든 퇴비가 쌓여 있는데요. 부숙되지 않은 퇴비를 준 것도 문제였습니다. 부숙되지 않은 퇴비는 농작물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각종 기생충과 세균의 온상이 되는데요. 지금은 거의 그런 어서. 집들은 안 보이고 이건 우리 예. 깨 심었던 거 여기 예. 부셔놓은 거고 예. 그러니까 이게 순순히 그 사료 먹은 그 배설물밖에 없으니까 아니라, 예. 양분이 옛날 퇴비하고는 너무 달라요. 예. 근데 사람도 그거 몰라마시 예. 나도 몰라 농사하는 사람은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그 집 들어 있는 상태에서 썩는 속도하고 예. 이거가 더 오래 걸려. 아 맞아. 예. 과다한 비료와 퇴비 사용으로 염료 장애를 겪고 난 후 큰 교훈을 얻었다는 김미선 씨. 무엇보다도 토양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니 땅만 살아나면 농사는 쉽다는 걸 해본 사람은 다 알아요. 해본 사람은 알 겁니다. 농사를 한 몇 년 한 사람은 1, 2년 한 사람은 아직 그거 모를 거고 1, 2년은 우리도 기고만장했고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너무 좋았으니까 기고만장하는데 4년, 5년째부터는 고비. 10년 되면 아 이거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품종 바꿔야 되나 그래서 저 밀감나무 묘종 다 심었습니다. 바꾸려고. 근데 아 이러면은 가능성이 있겠다. 그거를 얻은 거죠, 제가. 수박을 대량 재배하는 충남 논산의 한 농가를 찾았습니다. 한 해 세 번 재배해 연간 120톤의 수박을 출하한다는 이정구 씨. 논산 수박연구회 회장이자 충남 농업기술원 1호 수박기술 명인인데요. 수박을 재배하며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토양관리입니다. 저 이번 학기 끝나고도 뭐 토양관리 좀 하셔야죠. 토양관리를 해야죠. 이 토양 관리는 이게 이제 부족한 부분만 서로 채워 넣어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토양 관리가 이게 첫째 이 토양 관리. 토양 관리를 잘못하면은 이 수박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시드름이 와가지고 그냥 폐사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한 작기가 끝나면은 토양 관리를 정확하게 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둬야 됩니다. 지금 저 자료에 보면 알지만 이 칼륨이 제일 부족합니다. 여기가 가리 이쪽에 당을 많이 빼다 보니까 이 칼륨이 부족하니까 이 부분을 가리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서 당을 많이 올려줘야 되고 미생물도 넣어서 이러다 보면 이 한 작기가 다 뽑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후반기에는 어떡합니까? 다시 채워넣어야 된다는 얘기. 이렇게 해서 농사를 잘 지어내야 당도도 좋고 식감도 좋아서 소비자들 입맛에 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재배가 까다로운 수박은 거름도 많이 필요하고 제대로 키우려면 손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무엇보다 농지의 토양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것을 제때 채워주는 게 중요하다고 수박 명인은 강조합니다. 이게 많이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우리 인간도 아프면 병원에 가서 처방전 받듣기 이 토양도 마찬가지예요. 처방전을 받아서 처방을 해야 이 농장에 이게 농사가 그러니까 수박 농사도 잘 되는 거지 처방전이 없이는 그냥 무대포 농사가 안 됩니다. 지금은 이게 항상 이 토양이
제일 관건이에요, 이게 농사 짓는데. 지난 7월 농업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다양한 최신 장비와 I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농업 전시관까지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국내외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인 농업 포럼도 열렸습니다. 元々 IT の世界にいましたので、できればセンサーで測って、そのデータが通信でクラウドに上がって、そこで管理、分析できるようなシステムがないかなと。빅데이터와인공지능、사물인터넷기술을활용해농산물을재배하는고이케씨는IT 기술과 친환경 유기농업이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를 소개했는데요.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일본을 찾았습니다. 본사에 있는 빅데이터 분석과 각종 센서 개발을 위한 IT 인력들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실리콘밸리 출신인 IT 전문가 고이케 대표가 농업에 뛰어든 이유는 뭘까요? 이마마데노 농업이라는 高収量の品種の種が開発されて化学肥料と農薬で、まあ、大量生産するというやり方、これは半世紀以上前の緑の革命、グリーンレボリューションで、まあ、イノベーションが起こって始まった農業の生産方法です。ところが僕らはもっとそれが自然の力も最大限利用しながら、その半世紀間変わってないその農業のやり方をイノベーションを起こしていきましょうと。 IT 기술을활용해서재배한유기농농산물을판매하는매장도운영하고있습니다。재배이력을실시간으로확인할수있기때문에소비자들의반응도좋다고하네요。地元の食材を中心に、展開しているんですけども、とにかく野菜が美味しいと、みずみずしくて甘みがあったり、本当にシャキシャキしてたり美味しいという、ビュッフェでいろんなメニューを取り扱っているんですけども、野菜が美味しいという声が非常に多いです。이포도농장에서는필드서버라는측정장치를이용해토양과작물을관리하는데요。센서를통한데이터전송으로밭의상황을실시간으로파악할수있습니다。ここで日射量、それから温度、湿度、それからこちらで土壌の温度、それから水分、土壌 EC という電気伝導率、こういうものを計測をして、あちらのおやきにデータを飛ばして、そこからインターネット経由でクラウドにデータが上がって管理分析しています。でこれの特徴は電源がいらないです、全部これソーラーバッテリーが搭載をされていて、その電池だけでデータを計測をして通信でデータを上げるということができています。 IT 기술과빅데이터를활용한토양관리는고령화로일손부족을겪는농촌문제의대안이될수있습니다。例えば、左から、これはワイン畑なんですけども、温度、まあ、大体25度ぐらい、21度ですね。あと湿度、今日は雨が降ってますので 91%、 あと日射量、今日は雨で曇ってますので非常に太陽少ないです。あと土壌の水分、これは雨降ってますので非常に高め。あと土壌の温度は 19.4 度と。あと土壌 EC、 これは肥料の吸い具合ですね。こういったもの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でこの他にも葉っぱの濡れ具合のセンサーですとか、いろんなセンサーがありますので、それをつければこの他にも見ることができます。変化したこと、非常に楽になりました。特に私ども畑20箇所以上にあるので、今までだとこう一回りするだけでも半日一日潰れてたんですけども、センサーがあるのでも、まあ、極端なことを言うと寝ながらでもスマホ、パソコンで畑の状態を管理することができます。고이케대표는농업과 IT 기술의만남을새로운농업을만드는차세대녹색혁명이라고말합니다。いうことで、経験勘巧みの技の農業から、これからは最新の植物科学、天
テクノロジーを使った農業、もちろん経験勘匠の技も重要なので、それも融合しながら新しい農業の形態を作っていきたい、すなわちネクストグリーンリボリューション、次世代の緑の革命を目指しています。제주의비료공장을찾았습니다천연재료들을이용해발효비료를만드는교육이진행되고있었는데요농가가사용하는거는단기간에만들어서빨리사용해서보관을한다든지성분에문제가없으면그대로이제농가들이사용해서단기간에이제판매용이아니기때문에쉽게사용할수있는방법으로또효과가좋은방법으로이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정원대표는각종미생물을혼합발효해비료를만들고있는데요화학비료의단점을보완하는성과를얻었습니다여러재료가있습니다전에는유박이면유박하나만줬었는데지금은인산이골분임의 20% 면용성인비의약배정도들어가있습니다재료가여러가지재료에여러가지이액체미생물들이라든지미량요소성분이들어가있기때문에화학비료를줬을때하고다른점은뭐냐면화학비료는어떠한한품목만주면미량요소결핍이나타나는데이런발효비료를만들어주면미량요소결핍은생기지않습니다20여가지친환경유기질비료들을생산하고있는데요친환경농법에관심을갖는농민들이이곳의비료를찾고있습니다주기적으로1년에두번을우리회원들이만들어쓰고있습니다그래서그평상시에썼던우리전에관행으로했을때그영양제라든가칼슘제를이렇게만들어쓰니까가격이한10분의1로전략이되고또싸니까또좀많이써지고뭐이렇게해서아주저는꼭필요한그농법이아닌가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관행을고집하면은예실질적으로나이드신분들이나이런분들은관행을고집하거든요그러지만이것은어느정도좀바꿔야됩니다우리나이때도이제는실질적으로관행을좀탈피하고새로운혁신기술을농산물에접목시켜야우리소비자가안심하고찾을수있는농산물이생산되지않을까화학비료를대체하기위한비료개발을꾸준히하고있는이종훈대표여름철제주해안에떠밀려오는모자반같이버려지는천연재료들을활용해발효비료를만드는데요직접농사를지으며토양관리의필요성을절감했기에시작한사업입니다어떻게하면좋은비료를만들수있을까작물도잘자라고또값을잘받을수있는그런농산물을생산할수있는방법을찾다보니까우리도몸에좋은유산균음료를먹듯이토양에도이런균을주면좋은농산물을생산할수있지않겠느냐생각해서비료를만들기시작을했던겁니다농사를지으며알게된노하우를공유하고발효비료를개발해서친환경농업발전에기여하고있는이종훈대표살아있는흙이건강한사람을만든다고믿고있습니다질소비료가개발된이후에식량난은해결됐지만식량난해결이문제가아니라이100년후에는건강에좋은농산물을생산하는게앞으로이제농업이미래라고봅니다건강한농산물을생산하기위해서는건강한흙이돼야됩니다퇴비를직접만들어유기농농사를짓는농업인을만나러갑니다택배작업중인이분을기억하시나요이거기억나세요우리올2월달에저흙에대해서촬영하시면서저희밭에오셨던거기억나시죠지난2월에심은감자가연그러어느새결실을맺었습니다유기물이가득한검은흙속에서영양분을듬뿍먹고건강하게자랐는데요심은대로거둔다는자연의섭리를다시한번깨닫게됩니다막너무너무받쳐왔잖아요그때그씨앗심었던수확한거예요
도시 생활을 접고 제주에 내려와 13년째 유기농 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윤순자 대표. 유기농법을 지키는 영농조합을 설립해 직접 판로를 개척하여 제주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는데요. 그의 경영 철학 역시 건강한 흙에 있습니다. 사람은 먹는 걸 전부 자연에게 돌려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구조가 깨져버렸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땅은 더 많아진 사람과 더 많은 요구를 하는 그 사람 그 사회에 보내져야 되는데 땅은 오는 게 없는 거예요. 점점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비료는 우리가 아플 때 약을 먹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잠깐의 원기 회복을 시켜주고 잠깐의 도움은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땅을 비옥하게 하고 땅을 살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윤순자 대표가 비닐을 걷고 직접 만든 퇴비를 보여주는데요. 우리 밭에서 나는 거, 밭에서 나는 찌꺼러기들, 밭에서 나는 거 가공하고 남은 찌꺼러기들, 우리 밭하고 우리 과수원에서 나는 전부가 들어있어요, 이 속에. 우리는 하나도 버리는 게 없어요. 이건 흙에서 난 것은 흙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이제는 잊혀져 버린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이 조교, 한번 파봅시다. 이게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이 속에. 쌀겨도 들어있고,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다 들어가서 이미 이제 발효가 다 끝났어요. 잘 발효된 퇴비는 보드라운 흙이 됩니다. 흙에서 나온 것은 버릴 게 하나 없습니다. 얼마나 구수한지. 인간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는 소중한 흙. 건강한 먹거리는 건강한 흙에서 나옵니다. 흙의 가치를 잊어버리면 안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가장 흔히 보는 게 흙이고요. 우리가 길을 걸을 때 밟고 다니는 것도 흙이고 그냥 씨를 뿌리면 식물이 자라는 게 흙이기 때문에 흙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흙이 갖고 있는 중요성을 꼼꼼히 생각을 하고 그러면 아마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간직을 하고 유지하고 보존해야 될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오랜 세월 걸쳐 만들어진 인류의 귀중한 자원, 흙. 흙의 가치를 지켜야 우리 농업에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밟고 다니는 흙 너무나도 당시에게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개발이란 미명하에 보존의 대상이 아닌 파괴 대상이 되어왔던 흙 어느샌가 도시에서 아스팔트가 더 자연스러워 보이고 흙증량하며 놀았던 어린 시절은 그저 과거의 추억의 꾼이라고 하지만 언젠가는 흙을 수입해야 할지도 수많은 문제에 복잡할지도 우리가 날 먹고 또 먹어 살아가듯 흙도 날 먹고 또 먹어 살아간다 살아 숨쉰 모든 생명에게 소중한 에너지의 근원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간다 말이 흙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흙 우리 함께 사는 삶 이제는 흙과 더불어 살자.